본인은 어디 가나 구설을 달고 살수 있는 사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얘보다 내가 10배 더 열심히 한것 같아. 충분히 했어. 했는데 참 욕은 내가 먹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많이 겪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네, 그죠? 그래서 본인을 보면 4년, 3년, 4년 전, 3년 전이 힘들었다 하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많으니까는 적어도 그냥 횟수로 보면 4년이야. 4년, 그러니까 3년 통틀어서 3, 4년이 나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변화가, 뭐 변화가 온다고 해서 딱 그거 변하지 않아. 본인은 그냥 고지식해, 본인도. 본인, 남한테 욕안 먹고, 나도 피해 안 주고 싶은데, 꼭 나는 피해 안 주는데 욕을 먹어. 왜?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남들한테 미움살이야, 미움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도 남들한테는 미움살로 본단 말이야. 본인 사주 자체가 미움살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인동살이라고 있어요, 인동살. 예? 남들한테 가려고는 조금 내가, 응? 좀 불이익을 당하는 살이야. 그 살을 딱 갖고 태어났어,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남들하고 섞일 때, 남들하고 섞일 때, 항상 결과가 나만 혼자야. 응?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을 하세요? 아르바이트라도? 아르바이트를 하죠. 그죠? 왜 아르바이트 소리가 나왔냐면은 본인이 예, 내 직업을 제대로 갖고 살기에는 인동살이 심하다 보니까 항상 겉돌거든. 겉돌면 내가 어디에 가서 겉돌지 않아야 뭐 계약직을 해도 정직원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계약직 하다가 구설이 생기고 인동살이 따니 내가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튕겨 나오거나 아니면 튕겨져 버려지거나 이것이 인생에서 계속 반복이 돼.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때? 동분서주하지. 동분서주라는 건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 지금 앉아있는 지금 집이라고 했죠? 이 집도 편한 집이 아니야. 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예. 그러니까는, 그럼 이사 가야 돼요? 아니, 언제 뜰지 모르는 상황의 집을 살고 있다가 항상 내 집을, 그러니까는 내가 내 집을 못 간다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앉은 자리가 항상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앉아있는 집도 불편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혼자 살 팔자야. 가족이 있고 식구가 있고 만약 결혼을 해도 나는 결국 혼자가 돼버리는 왜? 그 살이 그렇게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뭐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말씀. 뭐 청소해? 뭐해? 아니요, 그냥. 아니, 다른 얘기. 아니, 이 말씀 드리면은 지인들이 알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소일거리 하시죠? 그러죠. 예, 그냥 그렇게 인정할게요. 왜냐면 아르바이트가 뭐다 소일거리지. 하지만 본인은 어디 가서 남을 이렇게 닦아주거나 말 그대로 내가 왜 청소해 그런 거는 그런 쪽도 갈수 있는 사주거든. 아니면 아니, 그런 쪽은 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어도 그러니까 있는 사주라고 했지 꼭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말을 안 하니까 본인이. 그래서 그냥 소일거리 해도 뭐 근데 내가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직업이 뭐냐라고 하면은 본인은 내 몸을 써서 어? 내 몸을 써서 누구를 도와줘야 돼. 그러면 내 몸을 써서 누굴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나이에, 그지? 뭐 나이 많이 먹은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복지사. 뭐 내가 흔히 말해요, 뭐 노인복지든 유아복지든, 응? 그렇게 남을 그냥 옆에서 돌봐주고 간호해주고 하는 직업이 본인이 예, 그 인동살이 좀 자고 덕을 보는 직업이에요. 남을 닦아줘야 돼. 만약에 내가 뭐, 물론 그런 직업은 아니어도 내가 어디 가서 그냥 청소를 한다, 뭐 한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야. 잠깐, 뭐, 요즘에 무슨 원룸 청소니 뭐니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뭐 상가에 잠깐 가서 뭐 한두 시간 하고 또돈 받고 오잖아. 이렇게. 그런 직업. 말 그대로 뭐 남을 닦아주지만 그건 진짜 닦아주는 거죠. 예, 그렇게 잠깐. 왜? 있는 듯 없는 듯.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리고 내가 몸을 써서 도와주니 그가 나를 해를 안 줘. 고마워하지. 근데 사람들하고 섞여 갖고 어떤 업무 쪽에서 이렇게 공동적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섞이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 본인이 영업을 뛰었다. 네. 응? 하, 나도 얘네를 한국에서 막 하고 다녔는데 누굴 닦아준 건 아니야. 본인을 닦으려고 하는 거지. 예? 경쟁자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꼭 거기에 치여. 본인이.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하고 섞이면 항상 치이고, 내가 고생은 난 그냥 남들만큼 했는데, 그 이상 했는데, 인정을 못 받고 오히려 욕을 먹고 있으니, 항상 인생 자체가 억울하다. 예? 왜? 그게 당신 같은 사주가 요 생일 팔자 갖고 태어났다고 해요. 인동살이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살을 소멸하지 않으면, 소멸은 보통 무당들이 하잖아요. 뭐 기도를 한다든가 부적으로 한다든가, 그제 그걸 하지 않으면 항상 인생이 고로울 거야. 외톨이 같고. 그러면 그 소멸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아까처럼 뭐 누구를 닦아준다든가? 그렇지. 그러니까 소멸시키는 방법을 찾는다면 뭐 무당집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부적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어떤 기물 인해서 그거를 조금 뭐 칼에다 이름을 새겨서 막 이런 방법도 있는데 네. 그것이 다가 아니라. 본인도 이제 인간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방향에서 네. 항상 내가 뭐 살도 소멸했고 다 했다 칩시다. 부상에서 근데 네. 내가 방향에 항상 살을 맞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본인은. 어? 그래서 방향도 아까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진짜 복지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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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으로 내가 진짜 내 몸을 조금 써서 내 몸을 써야 복지가 가능한 거예요 본인 사주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무직이나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응? 네. 네. 그래서 노인을 좀 요양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을 돌봐준다든가 응? 아니면 진짜 어디 가서 내가 진짜 뭐 청소업이 요즘에 무슨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 사신 분들은 아주 그냥 엄청 잘 사셔. 그죠? 옛날에나 뭐 환경미화원이 뭐 저거 지금 요즘 미화원도 진짜 막 대접받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네? 막 동사무소 가면은 막 300대 2막 그래요 지금. 네네. 그래서 그런 직업이야 본인은. 응? 그래서 그런 직업으로 살아가다 보면 닦아주는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하거든. 응? 말 그대로 닦아주잖아, 진짜. 있는 그대로. 그래서 네네.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생각하시는 거나. 머리가 되게 좋은 사주는 아니야, 본인이. 네. 응? 하지만 노력을 해서 나이는 있어도 차라리 복지 쪽으로 나가셔서 공부해서 이쪽 그런 식으로 가신다면은 한 개 쌓아갈 수 있을 거야. 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미꾸라지는 미물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꾸라지가 지금 바다에 헤매니까 맨날 소금물에 튀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등 아프고 쓰라리고 따갑고 어느 고기를 만나도 내 친구가 될 수 없고. 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미꾸라지는 어디 있어야 돼요? 민물에 있어야 되잖아. 민물고기잖아. 그죠? 그래서 뭐 또랑에 있든 민물에 있든 논두렁에 있든 미꾸라지는 어디 곳에나 다 있죠. 그래서 개가 있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 근데 본인은 자꾸 나하고 맞지 않은 방향에 서 있으려고 하니, 응? 네네. 항상 부딪히는 것보다 다 나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니까 나는 구설이 생기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삶이 굉장히 고로웠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자학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봐. 점쟁이가 봤을 때. 근데 조금만 닦아주는 쪽으로 아까 얘기 중에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조금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진짜 도약해보려고 하면은, 응? 아, 보람을 느끼고 살 거야. 내가 노력한 거 10개 노력했으면 그래도 7개는 인정받는단 말이야. 네. 응? 그럼 됐지 뭘. 그죠?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몸은 좀 고대도잉? 그죠? 그래서 그렇게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터는 제가 봐도 뭐 불편한 터라고 했지만 앞으로 2년 정도는 그 집에 계셔도 될 것 같고, 2년에 터... 선생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올해 가을에 저희 집 그 만기야?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아 리모델링 한다? 네네. 9월 달에 가서 10월 달에 들어올 거예요. 이 집 현재 사는 집을. 그럼 괜찮은지. 그러니까 2년 정도 산다고. 2년 거기서. 정도? 어. 그럼 만약에 2년이 넘어가면요? 그거 자가 아니야. 자가니까 리모델링. 자가예요. 그러니까요. 2년 좀 넘어가면, 그러니까 터를 이동, 그 터가 본인의 집에서 있는 그 본인의 리모델링 하든 안 하든 그 터가 본인한테 편한 터는 아니야. 그래서 2년 후에는 본인 이제 2년 후에는 예? 네. 내가 그래도 빛이 비치는 해가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직업은 내가 뭐 지금 이렇게 점을 보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예? 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본인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걸 들려오는 시기잖아. 네. 그죠?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거 본인 생각에는. 네. 그렇죠. 하지만 맞다고 생각하면 또 움직일 수 있는 기회잖아. 네. 예,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찾아오듯이 지금 터도 거기 터가 굉장히 음해요. 아. 응? 음한 터란 말이야. 본인하고 맞지 않아. 예. 살을 맞는 방향에 앉았다고 해요. 지금 할아버지가 터가. 그러니까 가뜩이나 인동설도 강하신 분이 살 맞는 방향에 있으니까 그 터가 편해요. 안 편하지? 그 리모델링 하든 안 하든 나는 만약에 한다고 했으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만약에 뭐가 뭐가 불편하다, 뭐 비가 세다, 뭐 그런 거 아니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 예. 근데 뭐 자가니까 해도 상관없을 거야. 왜? 세주면 되니까. 예. 알았죠? 그래서 2년 후에는 뭐 내년에도 수가 있기는 한데 본인이 그 해를 뜨는 게 그래도 리모델링 했으면은 본인 거기서 한 해는 살려고 할 거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네. 예. 뭐 리모델링 해서 세주겠어. 바로. 그러니까는 2년 후에는 그 이터를 뜨겠거나 또 리모델링 하니까 또 세도 잘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터가 편하진 않아. 살을 맞는 방향에 있다고 해. 본인 터가. 네네. 예. 창문을 열고 이렇게 멀리 쳐다보면은 큰 산이 하나 보일 거예요. 산이요? 예. 멀리. 그죠? 아주 멀리. 보이죠? 그러니까 멀리 네. 쳐다보면 큰 산이 하나 보일 거라 했지. 베란다 쪽으로. 예, 맞아요. 그 산에서 네. 예, 오는 안 좋은 기운들을 맞는 자리에 앉아 있어. 본인 방향, 지 집이 점쟁이가 그냥 점 나온 대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터에서만 떠도 좀 몸이 편하고, 응? 네. 내가 조금 삶이 그래도 윤택해질 거야. 예? 네. 그리고 뭐, 그 터를 떠서만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것이 본인이 맞다고 생각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네. 실천해 보세요. 본인도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잖아. 네. 그죠? 왜 의식하는지 알아요? 남의는 의식하는 자기 자신한테 자존감이 없기 때문이야. 근데 왜 자존감이 없을까? 내가 항상 치이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가 죽어 살잖아. 그러니까 자존감 장애 없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자존감이 살 수 있을까? 나한테 맞는 물로 가란 말이야. 내가 가만히 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니까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네네. 아 저 도사가 그래도 나한테 총사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아. 그거 가지고 편견 갖지 않고 한번 해봐. 하다가도 내가 안 해요. 잘 들어봐. 생각 안 해서. 그러니까 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예, 네, 그 어 좋아요.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해봐.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억울할 수도 있어 본인은. 그러죠. 그렇죠. 네. 평소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건 본인이 갖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인정받다 보니 네. 여기저기서도 불러다닐 수 있는 거고 직원으로 갔다가 조금 사람 욕심을 내면 내가 그냥 단골 손님들한테 그죠? 네. 애누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겠죠. 자 편견을 좀 버려 시야를 넓게 갖고 항상 눌려 살았단 말이야. 그것도 네. 기가 죽어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항상 숨어 있고 눈치 보고 내 체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은 곳에 항상 있는 거야. 원치 않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근데 그 대신 나 결과는 뭐냐 오바이트야. 그 삶의 연속을 살았어요 본인이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방향을 좀 바꾸시고 생각의 틀을 좀 바꾸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후년에 이사갈 일이 생길 거니 미련 없이 가보시고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 무릎이 안 좋다고 하니 응? 무릎이요? 예 무릎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사세요. 혹시 지금 괜찮다고 하더라도 무릎이 본인 사주에서는 무릎이 안 좋은 사주야. 아, 알았죠? 네. 그래서 뭐 나이 먹으면 무릎 안 좋잖아요. 근데 아직 뭐 그럴 때는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무릎이 그냥 안 좋을 수도 있고 다쳐서 안 좋을 수도 있고 항상 거기가 다치는 부분이고 거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약한 부분이니 예? 네. 그거 조심하시고 관절 쪽이 항상 안 좋은 사주예요 본인이. 선생님 네. 그 끝나기 전에 저 한 가지만 여쭤도 될까요? 네, 물어봐요. 제가 19년도에 예. 저희 그 사업주로부터 해고를 당했어요. 19년도에? 잠깐 19년도면 몇 년이야? 아, 한 3, 4년 전? 한 3년 전? 네, 아까 나왔잖아요. 3, 4년 전에 수가 안 좋았다. 네. 네네, 네, 지금 딱 그때는 제 이런 저런 얘기가 다 들어가면은 아, 그냥 얘기해봐요. 뭐 이런 거를 의식하지 말라고 당당하라고 아니, 뭐 재졌어? 청취자분은
모자이크를, 아니 모자이크란다, 그 묵음 처리를 해주시죠? 예,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봐요. 어? 그래서 그 지금 노동부에 신고했다 이거 내가 그냥 말을 앞서갈게. 예, 노동청에 예. 신고를 했는데 예. 지금까지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사업주로부터 그 못 받은 그 체불 임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건 뭐 법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전 봐줄게요. 그 사람 생년월일도 알고 있는데. 아니 되지 마. 되지 마요? 예, 점 나왔어요. 올해 받아요. 올해? 11월. 한 11월경에 늦지 않게는 내가 그래도 억울한 것이 풀려간다 해요. 11월 달에. 그러니까는 그, 11월이요? 네, 11월. 그래요? 밀당하다가 11월에는 내가 그래도 해결되는 일이 있어, 금년으로. 예? 네? 지금 그걸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네. 11월에는 해결되니까 계속 끌고 가세요. 그러면, 선생님. 그 사업주. 제가 너무 외람된 선생님 힘들게 하는 걸까요? 아, 그냥 얘기해요. 예. 네. 그 생년월일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그 사람에서 대해서 좀 알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말해줄 수는 있는데 굳이 네.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알 필요도 있어? 알 필요는 없는데 너무 사기꾼 같아가지고. 대봐요 이름을. 네네. 무슨 사업이었는데 근데 이제 까봐 그러면. 무슨 일이었어? 아까 숨겼잖아. 나도 하나 얘기했으면 하나 까야지. 네? 잠깐만요, 선생님. 네. 그래. 아우, 머리가 되게 좋다. 적어서 보여주려고. 아니. 그 사람. 보이세요 혹시? 예? 보이세요 이 사진? 얼굴에다 대봐.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본인이 보고 있지. 나 화면에 비춰줘야지. 카메라에다 대야지. 핸드폰 카메라에다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아니 지금 못 썼죠? 핸드폰 사진 찍은 거를 지금 오픈을 했어요. 제가 사진 찍은 거를. 나는 이거 볼 줄 몰라요. 이게 내 핸드폰이 아니어가지고 전화전사니까. 이 사업주 아니 이름이 김원문. 그다음에 800205. 그다음에 149123. 아유 그냥 신상 다 공개하네. 그냥 알았어요. 80년생의 원숭이들네. 800205. 직업이 뭐였냐고. 저요. 저 간호사예요. 오빠 아까 딱 됐으면은 병이 다 맞잖아요. 복지 쪽으로 가라 했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그냥 돼도 돼. 본인이 간호사인 거 다 몰라. 그래서 얘기할게요. 네. 아니 그럼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직업? 그냥 그 사설 구급차 파업주예요. 본인 간호사요. 뭐 예전에 뭐 사채업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급차 내가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해 줄게요. 네네. 네? 뭐 본인 간호사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한테 네. 지금 소송한 거 아니야? 네. 네. 그냥 말 함부로 할게요. 이 사주 네. 자체는 겉도는 사주라서 내 직업 찾기가 쉽지 않아요. 활량 사주야. 이 남자가. 네. 그럼 활량 사주인데 깡이 있어. 맞아요. 활량에 깡이 있으면 뭡니까? 건달이야. 맞아요. 알았어요? 맞아요? 네. 예, 건달이니까 그래 맞아요. 그것도 건달이다 보니까 뭐 사채도 할 수 있고 뭐 일수도 할 수 있고 구급차도 뭐 자기가 막 여러 대 몰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지역에서. 그래서 네. 요령은 있어. 근데 요번에 법으로 걸었죠? 네. 노동계 신청했잖아. 네. 그건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못 빠져나간다고요? 예. 그건 받을 수 있다고. 빠져나가서 이 사람은 전에 제가 노동청에 접수를 해서 이 사람이 빠져나갔었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제가 억울하니까 다시 재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발목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아까. 계속 문책을 하라고 그러면 11월에 해결이 된다고. 그래요? 알았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점사도 올해 11월에는 그래도 뜻하지 않게 금전에 행운이 온다는 거, 행운이 아니라 해결이 된다는 것이고, 예? 네. 지금 본인이 이 사람 노동청에 신고했던 노동의 근거는 있지 않수. 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 요번에 는 것은 발목을 잡힐 거야. 그것이 이제 그것이 해결되는 게 11월, 빠르면 10월, 이렇게 미쳐요. 네. 그때쯤 되면은 그래도 받아.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사기꾼이든 건달이든 뭐하고 상관없이 당신 이런 그 녹슨 받으니까, 예? 네. 조금 기다려보시고 계속 이렇게 찔르세요. 알았죠? 어. 이번에 못 빠져나가. 알았죠? 네네. 그래서 다른 각도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번엔 못 빠져나가니까, 네. 해결되면 나한테 전화, 아니, 나한테 내 전화번호 모르겠구나. 아무튼 용우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해결됐다고 문자로 넣어봐요. 아, 알았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들을게. 저 선생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솔직히. 아, 제가 누군지 몰라요? 네. 아, 그 용우 TV 보면 저 나와요. 서천사, 아니, 그러니까 서천사. 너무 답답해가지고 몇 번 올렸었는데, 아. 제가 커트당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아무튼 그거까지는 내용은 나중에 용우 씨랑 통화하시고, 아무튼 점사는 그래. 그러니까 딱 맞네, 복지사 간호사. 그죠? 복지 쪽으로 가세요. 알았죠? 조금만 네. 더 노력해서 그러면은 딱 돼. 네. 알았지? 네네. 날 더운데 너무 애쓰시네요. 또 얘기해 줄게요. 주사를 잡는지 안 다는지 모르겠지만 바늘은 본인하고 안 맞아. 간호사라고 해도. 잡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근데 이걸 여태까지 천직으로 알고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주사를 쓰든 안 쓰든, 예? 네. 간호사의 형태와 좀 다르게 좀 복지의 형태로 다른. 아까 네. 노인 복지 이렇게 얘기했, 아까 알아들었잖아. 그죠? 네네. 예, 그런 네. 식의 일을 해봐. 그러면은 부당함도 없을 거야. 알았죠? 오히려 더 인정받을 거야. 네. 자, 여기까지 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